Nice Game TV.자,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8월 정원전 A조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CVC 게이밍 클랜 대 도탁스 클랜의 결승전 1대0으로 CVC 게이밍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도탁스 클랜은 분위기 좋아요. 오늘 그냥 예측했다는 듯이 와, 자기가 방송 출연 많이 해서 분량 뽑은 것 같은데 출연료 달라는 개들이 붙이지 않나 드레이브는 좀 열어달라고 하지 않나. 네. 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클랜 배틀의 재미이니까 도탁스 클랜 배틀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탁스라는 커뮤니티가 사실은 네. 이제 카오스 유저들이 유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클랜 그 커뮤니티인데 네. 이제 클랜 배틀을 통해서 LOL 유저들에게도 네. 어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남들과는 조금 다른 취향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네. 운영자가 여장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진을 찍을 정도면 얘기는 다 했죠. 네. 자, 팬픽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 드레이븐 벤, 앨리스 트페 벤입니다. 네. 드레이브는 계속해서 벤입니다. COAC도 또 근데 나이스게임TV 팬이라고 뭐 비뚤린 팬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클랜 배틀이 사실은 뭐 그 어떻게 보면은 3부 리그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리그 오브 레전드 팬들과 라이엇 나이스게임TV가 가장 가깝게 네 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대회. 더 좀 극단적 표현하면 조기 축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진짜 같이 네. 공차고 놀고. 즐겜 리그 맞네요. 즐겜 축구도 리그. 축구지만은 그 축구를 기점으로 모여서 같이 친목질하고 그렇다고 뭐 사우나 가고 맥주 한 잔하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바라는 거죠. 스레시 먼저 가져가고 블리츠. 스레시를 상대로 블리츠가 좀 어렵다. 라고는 하지만 귀신처럼 뽑으면 돼요. 네. 귀신처럼 딜러만 쏙쏙 뽑으면은 이깁니다. 이겨요 블리츠 크랭크는. 미드 변수를 막으면 된다라고 CVC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오리아나를 밴을 했는데 오리아나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있는 챔프다 보니까 보통 오리아나 잘하는 선수들은 기본적인 그 피지컬 자체가 상당하거든요. 오리아나를 잘하는 선수들이 미드 이즈리얼, 미드 케이틀린 이런 걸 잘하죠. 그건 오디아나. 네, 맞습니다. 그건 오디아나였죠. 죄송합니다. 파란벨 선수도 정확히 챔스에서 인터뷰에서 밝혔죠. 네. 오디아나를 자꾸 시킨다고. 네. 갱마음이 이제 부시 체크하는 사진이. 아 예. 네. 귀여워요. 이번에 팀오 합니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한번 보여줘야죠. 이렇게 된 거. 팀오에게 구르기를 주는 거예요. 베인처럼. 괜찮네요. 그러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캡틴 팀오 아니겠습니까? 네. 특전 구르기. 팀오의 이 맹독 다트 Q 스킬을 구르면서 나가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Q 다음에 베인처럼 이제 평타가 하는 거 아니라 Q를 누르면은 구르고 다음 공격은 맹독 다트가 나가는. 이야. 이야. 괜찮네요. 티모가 사실은 사거리가 짧고 생존기가 좀 약하다. 네. 그래서 구르기 하나로 그냥 그 이속 증가를 그냥 구르기로 네. 바꿔주면 원딜 티모가 W 어. 은하살 대신 독화살. 와. 3타의 독댐. 대박인데요? 네.
팀을 좀 리메이크 좀. 닌자 조합이네요 저거는. 예전에 프로스트가 한번 저게 뭐 닌자 조합이 그 완성이 되면은 딜이 뭐 더 붙는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딜 붙는 건 없고 쟤네는 모이면은 지들 체력이 낮아집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1 그 동료 두 명당 체력, 그러니까 두 명이 넘어서면은 한 명당 1. 아 1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세지는 게 아니라? 네네. 닌자는 혼자 활동할 때 더 아 강하다? 강하다. 피통 마이너스 1이군요. 네네. 이 리그오브레전드 깨알 같은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레오나 상대로 선글라스 끼면은 데미지 좀 덜 받고. 네. 네. 그럴싸한. 예. 네. 그래서 그 서퍼 신지드라든지. 네. 네. 이런 스킨은 데미지 깨알처럼 덜 받는. 네. 조합은 도탁스 클랜이 되게 좋게 잘 뽑았어요. 잘 뽑았고 문제는 이제 제드 상대로 니트 선수 상대로 짱짱맨 선수가 얼마나 잘 버텨줄 거냐는데 사실 럭스가 제드한테 굉장히 강하거든요. 실드 프리즌 보호막을 통해서 데미지를 흡수하는 것도 그렇고 한번 속박으로 빛의 속박으로 발만 묶고 놓으면 제드가 할 게 없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구도 자체는 도타 스킬링 충분히 할 만한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스킨 얘기는 그 채팅창에서 서퍼 신지드는 헤일 좀 타게 해줘라. 괜찮네요 그거. 괜찮네요. 헤일을 타면서 네. 딜을 넣어버리는. 럭스 밸런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깨알같은 이스터 에그들은 분명히 좀 뭔가 더 게이머들을 열광시키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센스죠. 네, 네. 챌린저 레전드 인드라가 없네요 여기. 댄디도 포함되어 있네요. 아 니트 선수 확실히 다른 피지컬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 몇 점이었죠? 아 불안한 상황.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이네. 심지어 제드 모스트입니다. 오리아나 모스트도 아니었어요. 네 이거 기장님이 계신 리그. 플레임 선수 99점에 연승 중이고요. 베테랑이네요. 베리타스 45점. 45점. 강키랑 비슷한 수준. 여기는 지네어 훈 보였었고 시위시 레이드 다이아몬드 6점. 여기는 PLA 선수 있고 승급전 중입니다. 긴장될 것 같아요 챌린저 승급전은. 모든 승급전이 다 긴장되죠. 세컨 골드 1. 네, 본캐는 다이아 1 80점이라고 해요. 네. 여기서는 아는 분 찾는 게 더 힘들죠. 이 실력으로 사실은 골드랭 게임이면은 문제가 있죠. 학살을 할 수 있죠. 서폿이라도. 네. 서폿이어도 진짜 원딜에게 모든 키를 다 떠먹여줄 수 있는. 네. 옆방 LPL에서는 애니가 픽된 것 같네요. 강퀴 세컨. 네. 강퀴 세컨 혹은 강퀴의 추종자. 가페낭도 보이네요. 네. 그 소환사명의 제재를 먹었었거든요. 불건전한 소환사명으로. 그래서 가페낭으로 줄였죠.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도탁스가 확실히 밀린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 경기는 조합도 잘 짰겠다. 네.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자, 좋은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아나와 럭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원거리에서 툭툭 던지면서 네. 딜을 넣는 약간 비슷한 성향이지만
뭔가 하드캐리 할 때는 오리아나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럭스는 좀 뭐랄까요? 한 방이 실패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속력 측면에서 오리아나가 훨씬 좋죠 사실은. 자, 이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탁스 클랜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매번 4강 결승에 올라오지만 네. 주장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도탁스 클랜. 자,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CVC 게이밍 클랜 대 도탁스 클랜의 경기 결승전 1대0으로 CVC 게이밍 클랜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제드 니트 선수의 제드 플레이도 굉장히 기대돼요. 네, 모스트고요. 결국은 미드 럭스. 럭스는 사실은 초반에 제드에게 밀릴 수밖에는 없거든요. 거리를 잘 재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의 니트 선수의 1경기 때 보여줘서 오리아나의 어떤 그런 그 이해도나 피지컬을 봤을 때는 개인 기량을 봤을 때는 럭스 굉장히 짱짱맨 아니야 이제 제드가 짱짱맨 선수 럭스는 좀 불안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짱짱맨 선수가 굉장히 아, 스킨에서 밀리네요. 아 바이 스킨이 너무 세요 네온 바이가. 그러니까 바이 스킨이 오리지널보다 안 이뻐요. 네. 저 모션 하나 때문에 귀한 모션과 이런 도발적 모션이 예쁘죠? 네. 그 하나 때문에 30초 남았습니다. 일러스트가 그 스킨은 괜찮은데 일러스트가 안 이뻐요. 네. 네온 바이. 저 안에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 네. 짱짱맨이 또 힘들어지면 도탁스는 어렵습니다. 짱짱맨이 버텨야 돼요. 버티는 건 사실은 제드 상대로 되거든요. 럭스는 스킬 구성 자체가 문제는 제드 로밍을 못 막는다는 거고 그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제드 궁도 럭스의 쉴드로 다만 버틸 수도 있고요. 네. 속박 한번 들어가게 되면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은 스펠도 보호막. 네, 보호막을 들었어요. 제드를 상대로는 사실은 보호막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궁을 한번 무시할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제드 입장에서 사실 킬을 먹지 못하면 제드도 힘이 쭉 빠지거든요. 저 그렇게 되면은 럭스는 놔두고 제드가 라인 밀고 로밍 다니는 플레이를 시작을 할 텐데 그걸 제지할 수 있을지. 라인 스왑하고 선 블루 출발합니다. 바이. 영약 스타트 제드 강력하게 라인 밀면서 참 영약 스타트를 못하도록 영약 가격을 올렸는데도 영약 스타트를 합니다. 바로 그냥 평타인데 붙여주는 플레이. 저희 제드가 영약 가는 게 초반 라인을 압살해야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드가 갈 템이 없습니다. 실제 해보면 저거 아니면은 롱소드 2포션이 롱소드 2포션은 이제 체력 유지가 너무 안 되고요. 그게 어렵죠. 네. 그리고 네. 그나마 좀 수비적으로 하려면 그냥 완두콩 오포션 와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약이 제일 무난한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네. 이제 롱소드 2포션이 라인 유지에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롱소드를 먼저 간다라는 거는 야만의 몽둥이라든지 뭐 좋은 포지션인데 그 다음 템을 빨리 가기 나온다. 위해서인데 네. 빨리 못 가죠. 네. 오히려 최고 장점이 그거고 그래서 예전엔 그레이브스 같은 챔피언들을 롱소드 2포로 도란 유행 이후에도 사용하곤 했었죠. 탑솔로도 고통받는 거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미드가 확실히 이거는 니트 선수가 또 잘해주는 게 뭐냐면은 전 경기를 통해서 상대와 자신의 기량 차이를 이 선수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대놓고 들이대면서 압박을 해도 나는 살아가거나 적정걸로 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볼 게 많구나. 그걸 감을 잡았기 때문에 저렇게 니트 선수가 들이대는 거지 생각없이 들이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대와 자신의 어떤 기량 차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들을 체크하는 것도 실력이다 보니까는 니트 선수 확실히 잘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결과 지금 CS 완전히 압도하고 있죠. 사실은 초반에 CS의 압도는 사실은 뭐 비슷한 실력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 CS에 좀 난다라고 했을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그래도 그 팔목보호대라는 뭐 최고의 아이템이 하나 생겨줘서 네네 그전에 사실은 미드 AP 챔피언들이 제드나 뭐 판테온이나 이런 뭐 탈론이라든지 AD 미드라이너들이 왔을 경우에 갈 템이 없어서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죠. 네, 뭐 337을 가야 된다. 가고 나면 만들 게 없거든요. 버티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뭐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팔목보호대라는 선거버 두 개의 주문력 아이템을 섞어주는. 하여튼 뭐 리신 바인의 특별한 킹킹 없이 네 커브 이즈로 냈고 지금 방금 순간적으로 나미를 노리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나미 스펠이 좀 빠졌죠. 탈진과 점화를 바꾼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제드가 너무 신나거든요. 서로 뻔히 모습을 보여주는 구도는 3타 안 맞기 위해서 이런 백도발. 이 평화가 제드가 라인 비우고 로밍 가는 타이밍이 깨질 겁니다. 쉽진 않아요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드가 럭스 솔킬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분명 로밍으로 풀 겁니다. 정글러가 저렇게 대놓고 라인을 서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요 이렇게요 와드로 보겠네요. 이거는 세시가 먼저 물겠죠. 제드 도착하기 전에 광타 쓰고 도망. 바이가 그동안 커버주고 유기적인 움직임 좋습니다. CVC 자 그 집에 갔다 왔고 자 리신 6 이건 변수 자 마. 발차기 무섭죠? 지금은 리신이 발차기로 터렛 안으로 뚝 던져주고 자크의 세척발사에 만약에 맞고 궁 맞으면 거의 필킬입니다. 도망 못 가죠. 자 발까지 대놓고 왔어요. 이거는 그냥 빨리 밀겠다 이러면 자크 저 터렛 버려야죠 그냥. 아니면 6레벨 안돼도 그냥 바로 궁 쓰면서 한 웨이브라도 더 버티는 것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포기. 상성고 네. 예. 그리고 저 세총 발사가 날아가는 동네 모든 스킬을 다 맞아요. 네 끈기입니다. 선고도 당해요 심지어. 그리고 매혹